네, 다섯 번째 섹션은 러프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인테리어 뮤터빌리티 패턴이라는 주제인데, 이 내용은 중급 3년차에선 딱히 뭐 다룰 주제가 아니고 중급 4년차나 대학 과정에서 다룰 만한 주제입니다. 그래도 한번 나와 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습하는 셈 치고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걸 지금 완전히 이해를 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 완전히 이해를 해서 숙지한다고 하더라도 중급 3년차에서는 딱히 쓰일 데도 없어요. 나중에 대학 과정 들어가서 아마 쓰일 데가 좀 있을 겁니다. 일단 이게 뭔지 보죠. 레프셀이라는 것이 뭔데? 뭔지 하나씩 볼 텐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RCT가 있잖아요. 레퍼런스 카운터는 이거는 멀티플 오너가 가능한 겁니다. 셈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오너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엄밀히 말하면 오너는 아니에요. 유사 오너. 유사 오너.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데이터의 오너는 단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티와 랩셀은 처음부터 싱글 오너 시스템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다룰 랩셀이에요. 그리고 박스티는 immutable 또는 mutable borrow 를 허용합니다. Immutable도 가능하고 Mutable도 가능해요. 박스티 아직 우리 Mutable 봤나요? 본 것도 같고 안본 것도 같은데. 그리고 RCT는 항상 Immutable, 그죠? 일단 소유자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데이터를 고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Immutable이 될 수밖에 없고, Immutable밖에 될수 없으니까 이거는 소유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Borrow이고. 그리고 Refcell은 Immutable과 Mutable 둘다 가능합니다. 박스티처럼. 그런데 런타임에 체크돼요.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박스는 언제예요? 박스는 컴파일 타임에 버로 체크 이루어지고, 랩셀은 런타임에 버로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랩셀이 뮤트블 버로를 허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런타임에 또 이것이 체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랩셀 자체가 인뮤터블로 지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랩셀의 안쪽에 있는 데이터를 뮤테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말 그대로 그냥 나중에 대학 과정에서 공부할 내용을 그냥 예습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메인 있고 X를 오로로 돼 있고 Y를 뮤터블 x로 불러왔습니다. 그죠? 뮤터블 x로 불러왔으니까 y를 어떻게 뮤터블 할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왜냐니까 이미 x가 선언될 때 인뮤터블로 선언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뮤터블로 가져올 수가 없죠.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선언 자체는 인뮤터블로 했다더라도 뮤터블로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annot borrow immutable local variable, 그죠? 그러니까 immutable로 선언되어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조금 내려서 보시면은 mock object에서 예제가 하나 있을 때요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essenger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하나 일단 선언되어 있어요. 트레이트입니다. messenger 트레이트이고, 그리고 struct가 limit track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필드를 보시니까 메신저가 있고, 이 메신저가 뭐냐니까 데이터 타입이 T예요. T가 바로 이 메신저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따라서 메신저는 이 메신저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는 뭔가가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밸류가 있고 맥스가 있고, 얘들은 둘다 U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리미트 트랙에 임플멘트하는 메소드를 지정하고 있죠. 메소드가 첫 번째 associated function이 하나 있습니다. new 해서 새로운 거 만드는 방식이에요. 만들 때는 메신저, 그죠? 메신저 레퍼런스를 가져오고 max size, u size 요 값입니다. 가져와서 여기다 할당하고, 그리고 value는 제로로 초기화하고, 그죠? 그리고 limit track 요것을 리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평범하죠.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나요? setValue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지정하고 있어요. 얘는 뭘 하느냐 하니까 이 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값을 지정을 하는데,
이 값을 지정한 다음에 계산을 해요. 무슨 계산을 하냐니까 셀프의 밸류 그리고 셀프의 맥스. 셀프의 맥스는 우리가 여기 처음에 초기화할 때 값이 지정이 되죠. 그리고 셀프의 밸류는 지금 여기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이거 퍼센테이지를 내서 퍼센테이지가 1.0보다 크면은 셀프의 메신저, 이 메신저 얘입니다. 얘의 샌드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했을 때 샌드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런 데이터를 쓴다랍니다. 그렇지 않고 1.0과 0.9 사이일 때는 이 메시지, 0.75와 0.9 사이일 때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쓰는자고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API를 조회한 횟수가 몇 번 이상이면 돈을 얼마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겠죠. 뭐 자체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메신저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 그죠? 메신저 타입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 이것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것이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신저를 만들 거예요. 요거 이제 만드는 것이 목 메신저 해서 센터 메신저이고 요 목 메신저가 new 할 때 요렇게 센터 메시지 해서 벡터 하나를 만들어 두고 있고 그리고 이 목 메신저가 바로 메신저를 임플멘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 메신저가 어디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이걸 이용해서 목 메신저를 이용해서 리미트 트랙이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우리가 초기화할 수고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 메신저는 이렇게 됐고 그리고 샌더를 임플멘트 해야 되겠죠. 임플멘트 해야지 조금 전에 봤던 이 문장이 수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나머지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도록 돼 있어요. 테스트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목메신저 new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리미트 트래커도 만들어요. 리미트 트래커는 목메신저의 레퍼런스 가져오고 그리고 100 이 값은 맥스 값이죠. 위에서 봤던 맥스 요 값입니다. 요걸로 초기화했죠. 그런 다음에 리미트 트래커 set value 80을 줬습니다. 80을 줬으니까 이게 실행되겠죠. 80이 되어서 계산해서 이 중에 하나 메시지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셀프 메신저 샌드 해가지고 요걸 샌드를 하는 겁니다. 셀프 메신저 샌드를 하면은 샌드 메서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나요? 샌드에서 셀프 센트 메시지 푸시해서 요걸 담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센트 메시지에다가 요 메시지를 하나씩 담는 거죠. 그죠? 벡터 스트링입니다. 벡터니까 담을 수가 있겠죠. 자 이론적으로는 뭐 별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ssertion 하면은 이제 메시지를 하나 보냈으니까 이 센터 메신저의 길이는 1이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테스트 해보니까 그렇게 동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동작하지 않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코드를 가져온 겁니다. 코드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여기서 셀프 센터 메시지에 내려갔대요. 어떤 내려갔더냐니까 셀프 센터 메시지 푸시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보로해서 가져왔잖아요. 이거 보로해서 가져왔는데 이 보로한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요 녀석이죠. 목 메신저 뉴에서 만들어진 이 녀석이잖아요. 그죠? 이 녀석을 가져온 거예요. 요걸 그랬는데 그것이 뮤터블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뮤터블이 아닌데 지금 뮤터블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추천해 주는 게 있죠. 추천한 방식이 뮤터블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뮤터블로 가져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하게 여기서 셀프에서 뮤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뮤트블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없어졌죠. 그런데 얘가 또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Send has incomplete type trait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입 자체가 뮤트블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send라고 하는 메소드 정의가 뮤트블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소드 정의 어디에 되어 있나요? Sender 위에 샌더 여기 있죠. 이걸 뮤터블로 바꾸자 될 거 아니에요. 뮤트. 그죠?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 메시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데서 에러 메시지가 생겼어요. 셀프 메신저에서 에러 메시지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cannot borrow self message as mutable is behind 쭉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러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게 되면은 한 고쳐 나가 보십시오. 하나씩 고쳐 나가게 되면은 동작하는 게 만들어져요. 앞으로 다섯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섯 번만 더 해서 동작하게끔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코드입니다. 뭐가 달라졌냐니까 이 스트럭트의 목 메신저, 그죠? 목 메신저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만들 때 이것을 그냥 벡터가 아니라 랩셀로 한다는 거죠. 랩셀로 둘러싸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은 뮤트블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트럭트만 봐서 이게 뮤트블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사실상 뮤트블이라는 걸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올 때도 여기서 뮤트블로 가져올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와도 돼요. 그대로 가져와도 되는데 센트 메시지에서 센트 메시지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에서 얘를 불러올 때 borrow mute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푸시를 넣어주는 거죠. 그죠? 또한 한 가지 더 센트 메시지 new 새로 만들잖아요. 만들 때도 센트 메시지의 타입을 이렇게 랩셀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냥 벡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들어가고 이 부분 들어가고 그리고 borrow mute 들어가고 나중에 그냥 출력할 때 뮤트블 하지 않을 때는 그냥 borrow 하고 그죠? 요렇게 동작을 하면은 요렇게만 꽂아주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이거 L을 잡아 나가보십시오.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 다섯 번 더 잡으시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끔 구성이 돼요. 자 요렇게 하시면은 요렇게 되면은 어디 있나요? L 메시지가 다 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뮤트블 아닌 형태로 그냥 가져와서 실제적으로는 뮤트블하게 동작을 시키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여기도 뮤트블이라는 표시는 없죠. 없이 그냥 랩셀에 담은 거잖아요. 랩셀 자체가 바로 이걸 다 뮤트블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이 됩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스마트 포인트. 이것도 박스예요. 박스는 박스인데 이러한 기능을 하게끔 구성되어진 박스입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조금 더 랩셀의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동작하지 않아요. 지금 borrow mute, 뮤트블로 빌려오고 또 뮤트블로 또 빌려왔죠. 뮤트블을 두 번씩이나 연속해서 하나의 스코프 내에서 뮤트블이 두 개 있을 수는 없죠. 따라서 이건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체킹 알고리즘이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또 다른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있고 뭐 클론 개념도 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쓸 일 없어요. 중급 3년차에서는 쓸 일 없고 중급 4년차 말 정도 공부하셔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대학 과정에서 쓰일 수 있는 기법이니까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고 그냥 시간 되실 때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